민선 7기 대구시정 3주년이 지나면서 각종 수건사업 해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선 6기부터 지금까지 7년의 대구시정에 대해 권 시장은 뚝심과 열정으로 수건사업을 해결해왔고 시정 혁신을 통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7년 전 시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을 당시 제게 주어진 소명은 3대 수건과제 해결에서부터 출발해서 대구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뚝심과 열정으로 대구 혁신의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신공항, 신청사, 치수원 등 3대 현안과제를 비롯해 도시철도 엑스코선,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 달빛 내륙철도 등 수십 년 묵은 수건사업 해결은 민선 7기 7대 성과 중 단연 첫 손에 꼽힙니다. 또 5+1 미래신산업의 산업구조 대전환, 균형발전을 앞당긴 공간구조 혁신,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혁신, 세계적인 K-방역 모범도시로의 발돋움, 영호남 상생 영토 확장, 신복지 패러다임 창조 등이 주요 성과입니다. 권 시장은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 시청 신청사 랜드마크로 건립, 균형발전과 미래도시 건설, 대구 경북 통합안수, 친환경 문화도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선도 등입니다. 권 시장은 3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대신 남은 임기 동안 중단 없는 혁신으로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표류해온 수건 사업들이 잇따라 해결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의 선례를 만들어온 민선 7기 대구시정이 1년 후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